향긋한 복숭아, 달달하고 시원하게 먹기 위해 복숭아 절임을 했습니다. 못난이 복숭아를 샀기 때문에 모양은 예쁘지는 않지만요. 복숭아의 향과 맛은 정말 일품입니다. 자, 먼저 복숭아를 깎아줍니다. 깎는데 복숭아 향이 대박이에요. 너무너무 달콤, 달콤, 상콤, 상콤. 색깔도 보세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자, 복숭아를 이렇게 한입 크기로 돌려깎기를 해주고요. 이렇게 약간 색깔이 핑크빛이 도니까 복숭아 절임을 하고 나면은 국물의 색깔도 너무 예쁜 핑크핑크 하더라고요. 짠! 여기는 먹어줘야 돼요. 맛있죠? 이대로 복숭아를 깎아줍니다. 짠! 다 깎았어요. 색깔 좀 보세요. 핑크핑크하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상태로 복숭아 절임을 하면은 국물도 핑크핑크하니 색깔이 참 예쁘답니다. 설탕물을 먼저 만들 거고요. 물 800과 설탕 300. 그리고 젓지 않고 가만히 끓여줍니다. 이제 설탕이 다 녹았어요. 여기에 복숭아를 넣어줄 거예요. 튀기지 않게 조심조심. 헐, 다 튀었어. 복숭아를 넣고 5분간 끓여줄 거예요. 저는 아삭아삭한 복숭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 5분 정도만 끓여주면 충분하더라고요. 만약에 말랑말랑한 복숭아를 사용하시면 5분보다 조금 적게 끓여주시면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식감이 살아야 이거 절임을 했을 때도 맛이 있더라고요. 5분을 끓였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양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더 끓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2분 더 추가했습니다.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레몬즙. 한 3숟갈 분량 넣었어요. 그리고 거품은 제거해 줄게요. 이제서야 끓기 시작하네요. 아까 5분 끓이고 2분 더 추가해서 총 7분 끓였습니다. 이제 미리 준비된 열탕 소독된 유리병에다가 담아줄 거예요. 이 국물, 설탕물 핑크핑크한 거 보이시죠? 너무 사랑스럽게 너무나도 예쁜 색깔이네요. 진짜 한 방울이라도 더 담고 싶어서 꾹꾹꾹 채웠어요. 짠! 자, 복숭아 절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엄청 뜨거워요. 이게 살짝 식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두고, 그리고 완벽하게 식으면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을 해서 차갑게 시원하게 복숭아 절임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색상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핑크핑크하니 예쁘게 나왔고요. 자, 여러분, 안녕!